자, 역시 스니커즈 올스타 리그 결승전답게 그리고 이훈열과 박성준답게 1대1이 됐습니다. 3대 0을 점치신 분들은 다 틀리게 되었네요. 네. 예. 자, 이제 3세트입니다. 3세트에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승부의 분수령이 될 만한 경기가 준비가 되고 있죠. 이훈열 선수, 박성준 선수. 자, 일단은 전장을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스 2입니다. 만나보시죠. 예, 레이더 컬트에서 이윤열 선수는 2승 4패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4패는 박태민 선수에게 패한 게 3패, 그리고 권종 선수에게 또 패배를 한 게 1패, 이렇게 해서 4패가 구성이 됐고요. 이윤열 선수는 2맵에서 배스를 빨리 띄우는 전략, 그러니까 FA 패란으로 센터를 장악하고 그 다음에 멀티부터 차근히 타개를 하는 그런 식의 이윤열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내긴 했었는데, 최근 그 저그가 그런 FA 패란 시계 플레이에 많이 적응을 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레이저스 2에서 레이스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었거든요. 그러는 가운데 이윤열 선수가 선택하는 전략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경기 양상은 달라질 테고, 박성준 선수도 이 레이더 설치에서 전적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전상욱 선수에게 당신은 골프왕배 MC게임 스타리그에서 한번 이기고, 그 다음에 최현성 선수와 임효환 선수에게 결국 패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임효환 선수와의 경기를 한번 되짚어보면은, 예, 박성준 선수가 뒷길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뭔가 레이더 어설트에 대한 맵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그걸 그대로 이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였어서 그랬죠. 비록 최근 경기를 패했다고 하더라도 박성준 선수 이 맵에서만큼은 자신만의 스타일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맵의 전적, 페란과 적의 전적도 3대3으로 같아졌고요. 이제 두 선수 상대 전적은 7대4가 됐습니다. 이 두 선수 오늘 굉장히 급합니다. 예, 벌써부터 또 경기를 빨리 속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3세트 진행해 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3세트를 이기는 선수 이제 한 번만 더 이기게 되면 1라운드 결승전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3세트 시작됩니다. 1세트는 박성준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2세트는 이윤열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1대1이었습니다. 역시 이윤열은 그냥 나는 귀여워입니다. 자, 뒤에 보노보노도 고민형도 이윤열 선수가 참 어울립니다. 자, 이윤열 선수 하지만 경기에 들어가서는 무서운 모습을 보입니다. 상대는 적은 박성준. 1세트의 승가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2세트의 이윤열 선수 기습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3세트는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기습 레이저 2에서 경기를 시작됩니다. 보통 이렇게 여러분께서 응원을 함성을 하면 약간 소리가 찢어지는 듯한 소리가 나지 않거든요. 오늘은 함성이 어찌나 큰지 소리가 좀 갈라지는 듯하게 들립니다. 예, 그만큼 부 선수의 팬 여러분들의 마음은 오늘 아주 간절합니다. 먼저 이현 선수 12시고요. 박성준 선수 아래쪽 6시입니다. 네, 결승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승전이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우승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걸고 이 두 선수들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팬 여러분들의 응원의 열기도 여느 때보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여러 가지 또 구체적인 흥행의 요건도 다 충족되어 있죠. 그렇죠. 예, 날짜도 좋고 날씨도 좋고 이제 매치업도 좋은데다가 결승전. 그리고 이 오늘 경기의 승자는 말하자면 최종 결승의 포석, 전초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팬 여러분들이 거는 기대와 거는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하는데 어버이날은 부모님께 선물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윤열 선수와 박성준 선수 모두. 그렇죠. 물론 뭐 2라운드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현재 지금 1라운드에서 일찌감치 경기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는 선수들. 네. 예, 이제 마음의 끈을 이제 다시 한번 맬 때가 됐죠. 잠시만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됩니다. 박성준 선수, 아까 맵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명현 선수와의 경기에서 아주 불리했던 경기를 역전시키고,
업차 뒤착하면서 아쉽게 진 그런 경기였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박성준 선수, 비록 그 경기는 졌습니다만 그 경기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대단히 많을 겁니다. 어떤 타이밍에 테란의 앞마당 쪽으로 정면이 아니라 뒤로 돌아가야 하는지, 어떤 때 센터 쪽으로 들어가서 압박을 줘야 하는지, 이런 계산이 다 섰을 거기 때문에 이 맵에서 경험이 많은 이은열 선수 아주 좋은 대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은열 선수 이 레이더 서치 맵에서 테란이 SCB 정찰에 1득권에서 적의 앞마당에 헬카리처럼 플레이를 방해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흔히 볼 수 있었던 플레이인데 네. 그 플레이 선택하지 않네요. SCB 일찍 정찰 보내는 데서 오는 자원적 타격이 그렇게 아쉬웠나요? 자, 뭐 아직도 정찰이 안 나가고 있고 네. 박상현 선수에서 들어오니 불이 나가봤어요. 물론 뭐 2인용 벨비이기 때문에 뭐 상대방 스타팅 포인트로 확인한 일은 없습니다만 앞마당 지역 견제를 해주면 그것 때문에 좀 플레이가 스텝이 꼬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좀 말리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적응들이 예. 말이죠. 네. 극단적으로 뭔가 이윤열 선수 플레이 테마를 잡고 온 듯합니다. 오늘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보면 말이죠. 네. 그리고 뭐 이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박성준 선수가 첫 번째 경기를 이기면서 스니커즈의 올스타리그에서 5연승을 했거든요. 근데 알포인트 맵에서 패배를 하면서 그렇죠. 네, 5연승의 연결고리는 끊겼습니다. 1패가 기록이 됐거든요. 네. 예, 어쨌든 그 정도로 박성준 선수가 올스타리그에서는 페이스가 좋았습니다. 아까 이 세상에 진짜 큐리어스의 로고를 그려주신 분이죠. 아, 이윤열 선수가 지금 여러분의 얼굴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예. 자, 옆에 드리고 나 애칭이죠? 예, 그렇죠. 이윤열 선수는 뭐 자극적이면 좀 보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수한 모습과 어울립니다. 네. 자, 탑포터 구성이 올라가고 있는 확인하죠? 네. 박성준 선수의 오버로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라도 많이 불리다 보면은 또 거기에 익숙해지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데 이윤열 선수도 왠지 대충 이제는 뭐 그런 별명이 익숙해진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자, 벌써 하나가 생산돼. 자, 여기 설정이죠. 예. 저그가 경기가 안 되려면은 이 벌스 하나에도 정말 엄청난 타격을 입거든요. 항상 저그가 레이더 설치에서 빠른 세트를 타는 테란에게 질 때는 이 벌스에 의해서 저그링 다 잡히고 드론 피해까지 받을 때 그 경기는 패배 7-3. 자, 이은열 선수의 벌스는 저 정도 숫자에 떡 안 된 저그링으로 못 잡습니다. 예, 뭐 실수로 지형에 낀다거나 하지만 않으면 예, 이은열 선수 그 정도 터지면 보여주는 선수거든요. 하! 여덟 마리 와서 반 살아남았어요. 지금 벌써 하나에 갑니다. 야, 다리 맞췄어요 이제는. 그럼 예, 이어나갑니다. 이어나 선수. 스피드업됐어요. 이제는 이거 들켰어. 예, 여기 이제 지적을. 예, 박성준 선수 올인 플레이인 것이나 예. 크게 다름이 없는 그런 플레이인데 SCB 더 나와야죠. 들켰어요 지금은. 자, 입구 쪽 막고 있고. 자, SCB. 야, SCB 딱 하나 지금 저그니 들어가시는 공로 완벽하게 막아놓은 플레이. 지금 왜 올인 플레이라고까지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렸냐면 드론 보유 상황 때문에. 그렇죠. 드론이 완전히 이건 이제 가난합니다. 네, 아주 찢어졌거든요 완전히. 그 정도로 지금 너무 가난하네요. 자, 그리고 그 덩, 웅에서 또 여기 마시자. 예. 정말 가난하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표현을 좀, 예, 찍었다죠. 네. 자, 일단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 공격이 무위로 돌아간 박성준 선수 입장이라면은 고민이 되겠죠. 아까 말씀하신 분수령인데. 네. 자, 사이퍼스 1층까지 올라갑니다. 이윤열 선수. 지금 박성준 선수는. 이건 또 무리예요, 무리! 쏘라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확인은 해야 됩니다. 저분은 저렇게 많이 뽑아놓고 사실, 놀려봤자, 아무런 그 소득이 안 되거든요. 박성준 선수 급했습니다. 예. 가뜩이나, 왜 저분이 다수 생산해 내느라 충분한 드론에 보급이 되지 못했었는데, 드론이 앞마다 보지, 10마리 되는 것 같죠? 예, 뭐, 앞마다 보지, 합치면 10시간 정도로, 아까보다는 좀, 부자 상태이긴 한데 빅팀의 마리가 되기가 힘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네, 이윤열 선수는 자신이 하던 대로 하네요. 그냥 뭐 요즘 그 레이더 서트 2에서 테란들이 많이 보여줬었던 투탑포트 클로킹 레이스 체제가 아니라 그냥 테크들이 빨리 올려서 네, 벤트를 빨리 모으는 체제로 갔습니다. 이거 박성준 선수의 견제가 이윤열 선수를 흔들게 하는 데는 지금 예 해체라서 추가하긴 합니다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워크로의 체제 변환도 꾀해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 박정준도 그런 생각일까요? 지금 그 처음에 가난하게 시작을 했고 가난한 공격이 안 먹혔으니까 예. 끝까지 한 중반, 중후반까지 가난하게 체제 반환하지 않고 적을 밀탈에 올인해서 진출하는 병력 한번 잡아먹고 이기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일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피해 추가적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다른 체제로의 변화는 보이지 않아요. 전환을 해야죠. 아, 예, 이제 하네요. 예. 이즈라레스크댄. 결국 이제 테란이 선택하는 체제가 베슬과 머린, 그러니까 ST테란 체제로 예, 나오리라는 것을 박성준 선수가 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베슬의 이레데이트 맞고 뭐 이렇게 머린이 업그레이드 되어 있으면 그 체제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성준 선수 어쨌든 지금은 체제 변환해서 나오는 테란의 병력 한번 잘 잡아 먹어줘야 됩니다. 이미 박희진 선수 그리고 이레데이트 개발이 사이언스 퍼실리티 불이 꺼졌습니다. 예, 여기서 박성준 선수가 예. 뭔가 와 하는 상상이 나오는 플레이가 나오지 못한다면 네. 예, 이 경기는 정말 예, 이윤정 선수에게 쉽게 넘어갈 가능성도 꽤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네. 박성준 선수가 자원적 타격을 입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윤정 선수가 몸을 한 방이 너무 강력하고 고리가 완료해 그렇죠. 배틀 예리어 끝났고 배틀이 불이 되지만요 당할 때 다 됐거든요. 테란 입장에서는 아 이건 반응 빠르게 이래디 한 방 정도 딱 날려줬으면은 정우성 괴로웠을 텐데 말이죠. 이윤정 네.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커맨드 센터 됐습니다. 배틀 굳이 이래디 개발됐으면은 저 비타리스크에 이래디 걸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앞마당 쪽에다가 확장 공사하면서 탱크 추가해서 한 번 방어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나가도 될 것 같다라고 이윤정 선수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스커지까지 뽑아내야만 네. 되는 박성준 탱크까지 나와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공이로 완성되어 있고 나가기 시작하는 이윤열! 자, 이거 상당히 무서운 병력이 몰려나오는데요. 뭐랄까요, 조금은 이윤열 선수의 진출 타이밍이 조금 늦었다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런데 뭐 탱크 한 대를 추가하기 위한 그러니까 완벽한 병력 공격을 갖기 위한 타이밍 조절이었다면은 수긍할 만하구요! 아 이거 이래서 한 번도 못 쓰고 있다 하나 잡혔습니다. 저건 타격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이윤열 선수나 박성준 선수나 플레이가 좀 깔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박성준 선수는 좀 급하고 이윤열 선수는 약간 좀 늘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배틀의 이레데이트를 뮤탈리스크에 쓰지 않았다는 것은 뮤탈리스크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으니까 거기에 쓰는 것보다 나중에 러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을 때 집중적으로 쓰면서 네, 플레이를 하고자 함이었거든요. 아, 전투적 안된 상태로 공을 탑재하는 러커. 박성준 선수의 선택은 좋은 반면 이윤열 선수의 배틀 관리와 네, 진출하는 시기 선정은 제가 보기엔 썩 좋지 못합니다. 아 근데 박성준 선수의 러커가 이 언덕 쪽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거든요. 지금 병력이 너무 없습니다. 네. 러커가 언덕 쪽에서 시간을 끌면서 드랍도 성공하고 그 다음에 약간 흔들릴 때 유리 더 모아서 네, 러커로 끝내야 되는데 러커 다섯 마리 정도 모아놨더니 찾고 찬 것 같죠 지금. 찾고 오버랩 타고 출발한다요? 오버랩 스피드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느리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덕을 이런 식으로 내주면은 결국 거기서 시즈 모드가 되면서 예, 배틀로 왔다 갔다 했지야 말죠 말이죠. 자 이제 스피드업 되었는데 오버랩이가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턱까지 와있는 이윤정 선수 병력 스피드업 탱크가 공격을 시작합니다. 자 드랍으로 얼마만큼 발을 묶어놓을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자 아까 턱큰턱은 피를 흘리기 시작을 했고요. 위쪽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박성준 선수 오버랩 셋에 모두 가득 러크만 타고 있는 것 같은데 러크만 선수 쭉쭉쭉 떨어지게 갑니다. 자 여기서 대박을 노릴 수 있는 것은 배트쯤이 잡아주는 플레이도 되겠지만 컴셋을 제거하고 배트 한 길을 커지고 제거를 하게 되면은 대란이 눈이 멀어서 이 전진 성공 못할 수 있거든요. 자 컴셋 대접 불 끄고 있는데요. 아마도 있네요. 예, 컴셋은 더 달리기가 서포트 풍사 그리고 SP 대핀 그런 상태에서 박성준 선수 앞마당이 따라 생겼습니다. 글쎄요 박성준 선수 급하게 드랍을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듭니다. 예. 예. 진짜 이 병력실의 화력은 이윤열 선수의 컨트롤이
뒷받침 돼준다면 얼마나 강력한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저 배틀 하나를, 저 배틀 하나만 노릴 거라는 걸 이은영 선수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컨트롤에 심혈을 기울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 번은 깨끗이 밀렸고 지금 이 상태로라면은 시간 문제죠. 예, 이거 본진이 컨트롤에서 안 됩니다. 이은영 선수 여기 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난 너의 상태를 알고 있다. 앞마다 사운드가 되고 있지 않았나. 자, 저도 그동안 입은 타격이 너무너무 큽니다. 여유있게 하고 있다, 차이오조 선수. 나는 한 박자 뒤에 잡다. 그 땅에 너의 해설이 날렸구나. 아, 이거 해설이 하나 남게 됩니다, 박성근. 이렇게 되면은, 드론까지 던지게 되는 박성근. 한 땅에서 컨트롤이 납니다만은, 문제는 뒷상당이 문제죠. 완벽하게 아주 난타를 당하네요. 본진 그리고 바깥 박성준 선수 드랍을 해서 어쨌든 이윤정 선수 경쟁이 많이 빠져나갔지만 에이크까지 오늘 합격했습니다. 자, 플래시로 잡아보고 했던 사람. 자, 결국 버그닉 내려서 잡았습니다. 아, 시간 문제입니다. 생산검을 다 깨끗이 막 잡고 에이크 잡을 수 있습니다. 네, 실어 올려도 되고 이거는 뭐 에이크야 박성준 선수 에이크야 박성준데 거의 뭐 그래도 엘리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네,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선수. 자, 그래도 박성준 선수, 나는 발목을 최대한 잡겠다라고 막바닥 끌어놓고 죽인, 어디 좋은 분 있나요, 박성준 선수가? 이야! 이분의 미친인데요. 예. 예. 자, 이거 깨면 할 사람이다. 그렇죠. 깨면 할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 어디? 예. 어디? 자, 컨택만 지금 한번 때려봐야 하는데. 스노커가 모두 잡힙니다. 아, 지금 탔죠? 버럭 풀고? 예, 뭐, 예, 하나, 한 탔어요. 예, 예, 하나는 잡히고. 자, 가까이에 혹시 내리나요? 로터가 버럭! 아, 자, 모두 강력한절 박성준! 박성준이 이제는, 글쎄요, 남은 게 없거든요? 박성준 선수가 지금 경기에 도움을 잡는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네, 경기에서는 백제트와 2대1이 됩니다. 박성준 이은열 선수가 2세트를 잡아내면서 2세트와 3세트를 잡아내면서 2대1이 되면서 뒷싸움을 잡고 있죠. 선수 아까 네. 가능한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박성준 선수이니까 이렇게 또 숨가쁘게 예. 경기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박성준 선수 초반에 다수 저글링으로 예, 원베럭의 빠른 태클을 타는 이윤열 선수의 입구 쪽을 좀 돌파하면서 타격을 주고자 했었는데 예. 예, 그것이 실패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심리상으로 마음이 좀 급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윤열 선수의 병력들이 살짝 나오는 걸 보고 뒤쪽에 숨겨놨던 저글링이 확 들어가서 예, 다 전멸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로 자신이 이제 방어 공격을 하는 타이밍도 있고 또 방어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공수교대 타이밍의 어떤 법칙 자체를 지키지 않고 일단은 공격으로 모든 것을 해결을 하려고 했었던 예, 그런 그 부분들이 예, 이윤열 선수에게 결론적으로 아주 좋게 작용을 하면서 예, 이윤열 선수가 그 한 번의 러시로 경기를 끝낸 것 같고요. 차라리 예, 드랍을 갈 게 아니라 일단은 센터 쪽 언덕 장악을 해가면서 시간 최대한 끌어주면서 소수 예, 드랍으로 좀 신경을 긁어주고 또 예, 그리로 신경을 쓰는 동안에 엘리 최대한 합쳐서 예. 센터 쪽에 나와 있는 테란의 병력을 잡는 것이 아무래도 전체적인 게임의 구도상 낫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윤열 선수가 첫 경기 이윤열 선수이기 때문에 첫 경기를 내주고 난 다음에 2, 3세트를 따냈습니다만 상대는 또한 신입니다. 투신. 과연 투신이 어떤 불굴의 투지를 보여줄 것인지 이제 4세트
4세트마저 이윤열 선수가 이기게 되면은 이윤열 선수가 1라운드에서 우승을 하게 됩니다. 아주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게 되죠. 잠시 후에 4세트 이어집니다.